기획재정위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입니다. 정부의 미온적인 피해 지원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특단의 조치를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에 지난 2월 중순부터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번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 약 4주간 대구에는 거의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고 최근에 일부 가게들이 문을 조금 열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손님은 예상하시다시피 평소에 10 내지 20% 수준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구 경제는 올스톱입니다. 대구에서 자영업 등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정말로 죽고 싶다 할 정도로 지금 한탄을 하고 계시고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거 생활고 때문에 정말 죽겠다 하고 지금 절규하고 계십니다. 매출은 없는데 월세와 인건비는 계속 나가는데 기약이 없으니까 그게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출래불사춘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국 확진자 중에 85% 이상이 대구 경북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고 대구 경북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삶의 터전 자체를 잃어버릴 냉혹한 현실에 지금 처해져 있고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대구 지역 경제는 단순한 지원을 통해서 회생이 아니라 재건을 해야 될 수준에 와 있습니다. 비단 경제만 얼어붙은 것이 아닙니다. 예민함을 넘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 심리 상담이 2만 건 이상 접수되는 등 극도의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부는 피해 지원에 대한 진정성은 잘 보이지 않고 말만 있고 행동, 실천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조속히 치유하고 생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택시 등 일용직 근로자 등을 위한 취약계층의 긴급 생계자금 1조 원, 그리고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최소 긴급 생존자금 약 1.3조 원등총 2조 4천억 원의 지금 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아시다시피 전체가 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구가 숨통이 끊어지지 않고 그나마 연명하고 미래 복원에 희망을 보려고 그러면 최소한 1조 원 이상의 긴급 재정 자금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생존 자금, 긴급 생존 자금과 긴급 생계 자금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대구 경북의 피해와 생존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실질적인 피해 지원 예산에 대해서 아주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를 방문해서 특단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 의지도 전례가 없다. 믿고 함께 가보자고 하셨습니다. 전례가 없다던 그 약속과 의지는 전부 어디 갔습니까?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 편성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일어설 수 있다고 울먹였습니다. 부총리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습니까? 어제 대구 경북 의원 일동으로 2조 4천억의 정부 긴급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촉구하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추경에서 당장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취지와 정신에 맞게 후속 조치를 바로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립 서비스에만 그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예산 조치에 답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개인 사업자를 위한 특단의 조세 감면에도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기재위 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는 말로만 피해 지원 적극 나서겠다고 하면서 정작 개인 사업자에 대한 조세 감면 지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현재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연쇄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 과세자로서 부가세를 일반 과세자의 50 내지 60% 수준으로 낮춰주고 있고, 이중 연매출 3천만 원 미만은 세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대안을 제시하면서 촉구를 합니다. 우선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모든 간이 과세자의 부가세 면제를 요청합니다. 또한 4,8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간이 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연매출 1억 원은 하루 매출로 보면은 약 35만 원 수준으로 지금 현재 전시와 같은 극심한 고통의 시기를 자력으로 버텨낼 수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아닙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조세 감면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이에 대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간이 과세 수준의 부가세 감면에 또 추가 특별 감면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정부 여당은 말로만 대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대구 경북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재정 지원과 세금 감면을 이번 추경에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행동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